주제 아까보다 좀 짧은 글이었어요. Abilities, 능력, to construct, 만들 능력이야. Mental map, 어떤 정신적인 지도, for walking, 걷기 위한 정신적인 지도를 만들 능력. 2번, factors, 요인. That result in, 초래하다죠? 사람들이 walking. 전치사잖아, result in.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올 수 없어서 walk이 walking이 된 거고요. 그럼 동명사 앞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는 뭐라고 했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죠? 사람들이 걷는 것을 초래하는 요인들이야. Inner circle. 맴도는 거지, circle 1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원의 형태로 그렇게 걷도록 초래하는 요인들. 왜 사람들은 맴돌까? 답이 2번이었잖아. 사람들이 왜 있잖아? 쭉 가지 못하고 쭉 직진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가 출발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와. 그게 원이잖아. 왜 사람들이 걸을 때 이렇게 맴돌을까? 사람들이 맴돌면서 걷게끔 초래하는 요인들. 리졸팅이 초래하다니까. 답이 2번이었었죠. 3번 이유. 다미넌스가 뭐야? 우세, 지배. 우세함이 존재하는 이유야, 자연에서. 4번 인스틱트, 본능이죠. 사람들이 집에 돌아오도록 돕는 본능, 이걸 귀소본능이라고 하지. 답 아니었으니까. 5번 해결방법, 올바른 방향을 찾는 해결방법. 답이 2번이었단 말이야. 2번만 기억하시면 되죠. Result in, 초래하다. 사람들이 walk in a circle, 맴도는 거야. 출발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사람들이 출발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result in, 초래하는 요인들. 그 요인이 한 가지가 아닌가 보죠. 그 원인이, 요인이 뭐야? 팩터가, 요인. 중요한 원인을 요인이라고 하는 거야. 왜 사람들은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올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이 세 가지가 나오죠, 여기 본문에서. 그래서 주제가 factors, 요인들인 거야. 이 문제도 중요해. 오늘 세 문제 다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I was brought up. bring up이 뭐야? bring up. bring up. 양육하다, 기르다야. 수동태야. 내가 양육한 게 아니라 내가 양육된 거죠. 나는 길러졌다. 뭐 하도록? To believe, 믿도록. 대디아의 사실을 믿도록 길러졌어. 내가 성장하면서 부모님에 의해서,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에 의해서 대디아라는 사실을 믿도록 내가 이렇게 길러졌대. 수동태를 해야 돼. I was brought up. was가 없으면 내가 길렀다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길렀으면 뒤에 기른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목적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잖아. 문법. 만약 내가 길을 잃는다면 길을 잃다 할 때 얘들아 get lost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lost는 lose의 과거분사야. lose가 뭔가 잃다라는 뜻이죠. 그치? 잃어. 길을 잃어. 과거분사 lost. 길을 내가 잃게 되어진 거란 말이야. lost가 길을 잃은 그 말이야. get 다음에 형용사가 왔으니까 뭐하게 되다 할 거 아니야. 길을 잃은 상태가 되다. 길을 잃다를 get lost라고 하는 거야. 만약 내가 길을 잃는다면 large forest, 아주 큰 숲에서, 최근에 있잖아,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떤 할아버지가, 60대 할아버지가, 은퇴하신 다음에 그분은 등산이 취미였대. 설악산을 가신 거야, 혼자. 한 달 전이면 그래도 꽤 추웠단 말이야. 설악산에 갔는데, 이 양반이 있잖아, 길을 잃었어. 몇 번 갔었는데 좀 새로운 그런 산책로, 남들이 다 다니는, 그동안 다녔던 그런 그 등산로가 아니라 좀 다른 길, 지름길로 이렇게 내려올 때 말이야. 내려올 때 좀 지름길로 내려오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길을 잃었어. 이틀 만에 구조됐잖아. 이틀 만에 노인네가. 그 이틀 동안. 근데 그 할아버지가 쓴 그 저기 뭐야 그 얘기를 보니까 한참 걷다가 딱 와보니까 자기가 있던 자리더래. 설악산에서. 지금 빨리 내려가려고. 안 그러면 산에서 얼어 죽으니까. 체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막 이리저리 막 밤새 메고 이틀 만에 구조됐으니까 밤새도록 걷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 자기가 출발했던 자리더래. 그게 왜 그러냔 말이야. 지금 이 글이 그거란 말이야. 왜 그러냔 말이야.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 숲에서 이렇게 길을 잃을 때가 많죠. 만약 내가 큰 숲에서 길을 잃는다면 나는
조동사고요. Sooner or later가 뭐야? 조만간. 곧 그 말이야. 조만간. End up은 뭐야? 완전히 끝나다. 만약 내가 큰 숲에서 길을 잃다면 나는 조만간 곧 End up. 끝나게 될 거야. 어디서? 내가 출발했던 곳에서. 왜요? 뭐야? 관계부사죠? 앞에 선행사가 생략된. 내가 출발했던 곳에서 결국 끝나게 될 거야. 그 내가 출발했던 자리로 되돌아온다는 얘기죠. 나는 길러졌어. 대디아라는 사실을 믿도록.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아니 선생님이 이걸 가르쳤나 봐. 만약 내가 숲에서 길을 잃는다면 나는 곧 내가 출발했던 장소로 다시 돌아올 거다. 야, 너 숲에서 길 잃어버리면 너 결국 헤매다가 출발했던 장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이런 걸 갖다가 배웠대. 좋은 가르침을 배웠네. 부모님이,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나 봐요. Without knowing it. 그래. 그것을 알지 못하고. Without 전치사죠? 전치사. know는 동사니까 동명사가 메이지. 유의식 가르치는 게 뭐야? 그것. 그것이 가르친 게 바로 뭐야? 대디아의 사실이잖아. 숲에서 길을 잃는다면 결국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한참 헤매다가 이 숲에서 나가기 위해서 한참 헤매다가 결국 처음 출발한 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원점으로. 그러니까 숲에서 얼어 죽는 거야. 굶어 죽는 거야. 이 문장 삽입. 왜 삽입이야? 저 대명사 이시 가리키는 게 바로 앞에 문장의 대절이니까.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순서 주의하셔야 돼요. 삽입, 배열. 그 사실을 모르면, 그 사실을 모른 채로 사람들 who are lost, 길을 잃은 사람들. 왜 아야? 선행사가 people, 복수니까 아겠죠, 당연히. 그런 사실을 모른다면, 저 without이라는 전치사가 if절을 대신한 거죠.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길을 잃은 사람들은 항상 맴돌게 될 것이다. 다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원을 만들면서 걸을 거래. 같은 자리를 맴돌 것이다. In the book, Finding Your Way Without Map or Compass. 책 제목이니까 이 글자를 옆으로 누운 거야. Finding Your Way, 네 길을 찾는 것. 지도나 나침판이 나침판. 지도나 나침판 없이 너의 길을 찾는 것이라는 책 속에서. 책 제목이야. 저자가 누구야? 해롤드 게티라는 사람이야. 해롤드 게티라는 이 사람은 컨펌. 우리 바로 앞에 문제에서 컨펌이라는 단어 나왔잖아. 컨펌이 뭐야? 뭔가를 확인하다. 확인하다. 대디아를 확인해 주고 있어. This, 이것. 이것이 바로 뭐야? 이것. 이것이 바로 이 대절이죠. 여기서 it, this가 가리키는 게 다 대절이란 말이야.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결국 맴돌게 된다는 거. 이것이 사실이다. 라는 사실을 이 책에서 확인시켜 주고 있대요. 네, 지금 요 문장도 마찬가지. 요 디스가 있잖아. 디스. 요 디스가 가리키는 게 바로 이시야. 이시 가리키는 게 바로 이 대절이고요. 삽입. 우리는 경향이 있어. 텐드란 동사가 또 나왔어. 텐드. 불완전한 자동사야. 뒤에 to 부정사는 주격 보호라 그랬죠? 텐드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to 부정사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걷는 경향이 있어. 원을 지어서. 즉 맴도는 경향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 이 문장. 이게 주제문이야. 왜? 이 문장을 통해서 뒤에 나오려고 다 알 수 있잖아. 이게 핵심화 이유. 이게 지금 주제문이야. 우리는 맴도는 경향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밑에 이유들이 열거되겠죠. several 다음에는 복수명사 써야 돼. several 다음에 복수명사. several 다음에 복수명사. 잘 보고 있어 얘들아. 졸고 있는 사람들 있죠. 지금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은 지금 잠들었을 거야. 자 얘들아 지금 이 시점에서 댓글 다세요. 자 잘 보고 있는 사람들 네 쭉 네네네네 댓글 안 다는 사람 지금 자고 있는 걸로 생각할 거야. 너 이따 괴롭힐 거야, 이따가. 졸지 마.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맴도는 경향이 있다. 요 문장이 주제문이야.
여러 가지 이유들 있죠? 아까 다 그래서 우리가 맴도는 이유들이었잖아. Factors 그게 답이었었잖아. 이 문장 4개. The most important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대개하다. The most important 다음엔 reason이 생략됐겠죠. The most important reason.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개야. Virtually, 실제로, 사실, no human, 어떤 인간도 has two legs. 두 개의 다리를 갖고 있지 않아. Of the exact same length. Length가 길이야. 길이. 길이. Long의 명사란 말이야. 길이. 어떤 인간도 exact, 정확한, 똑같은 그런 길이를 가진 두 다리를 갖고 있지 않다.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두 다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다리가 정확하게 똑같은 길이가 아니란 말이야. 오른쪽 다리가 조금 긴 사람이 있고 왼쪽 다리가 조금 더 긴 사람이 있단 말이야. 단 1cm라도. 오른쪽이나 왼쪽 다리 중에 한쪽 다리가 긴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맴돌게 되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래. 우리가 짝다리야. 여분장. 다 이게 지금 삽입될 수 있고 다 배열될 수 있는 거야. 아까 22번 모든 문장들의 위치가 중요했죠? 23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모든 문장들의 위치가 중요해. 순서 틀리는 사람들, 순서 틀린 사람들 많단 말이야. 상위권 친구들도 그냥 내용에만 그냥 쭉 계속하고 내용이 쉬우니까 아, 나 이거 내용 다 알고 주제도 알아. 그러고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틀리는 거랑 막상 시험에서 딱 있잖아. 삽입 문제가 나올 때 배열은 별로 안 틀리잖아. 삽입 문제가 나올 때 당황한단 말이야. 선생님 이거 괜히 내보치라고 하겠어? 그 문장들을 잘 봐야 돼. 그리고 특징을 잡아줘야 돼. 예를 들면 선생님 아까 이 문장 내보고 이 문장이 왜 여기 있어야 돼? 디스가 가리키는 게 이시야. 이 문장은 이시 가리키는 게 대절이야. 이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유가 나야 될 거냐. 이게 첫 번째 이유잖아. 다리 얘기가 나와. 다리 얘기. 짝다리. 단. 이 문장도 여기 들어와야 돼. One leg. 첫 번째 이유가 다리의 길이가. 첫 번째 이유가 다리의 길이가 다르다는 건데 다리의 길이가 하고 있잖아. 한쪽 다리가 항상 slightly. 약간 더 길어. Than 앞에 비교급이라고 했죠. Than. The other. 나머지 한쪽 다리보다 자 여기 The other 해야 돼. 더가 없거나 아니면 another 했어요. 여기 another 하면 뉴스에 나올 수도 있어. 희귀한 동물로. 만약에 어나더 그러면 얘들아 다리가 사람 다리가 뭐 세 개, 네 개 돼야 돼. 사람 다리 두 개니까 한쪽 다리 그럼 나머지 한쪽 다리. 다리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 그리고 나머지 하나잖아. 디아더랑 어나더의 차이는 어나더는 그냥 추가적인 하나고 뒤에 또 있다는 얘기야. 디아더는 마지막 하나란 얘기야. 더 이상 없다는 얘기야. 나머지 하나. 디아더는 나머지 하나, 어나더는 추가적인 하나인데 뒤에 또 있다는 거야, 나머지들이. 그럼 다리가 3개, 4개 돼야 된다는 거란 말이야. 어나더 아닌데 디아더 해야지. 한쪽 다리, 나머지 한쪽 다리. 저게 왼쪽 다리면 이게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더 길어. 어떤 사람은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길어. 다 그래. 그게 병신이 아니야, 장애가 아니라 다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뭔데? 한쪽 다리가 나머지 한쪽 다리보다 좀 긴 거. 이게 초래한단 말이야. 우리를. 커즈 동사가 어떻게? 커즈 목적어. 목적어는 토부정사. 커즈는 사역동사 아니에요. 지각동사도 아니지. 그러니까 목적어는 토부정사를 갖는 거야. 커즈 목적어 토부정사. 바로 이 사실. 우리가 어느 한쪽 다리가 조금 나머지보다 더 길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to turn. 결국 회전하도록 초래하는 거야. 얘들아, 만약에 오른쪽 다리가 짧아, 왼쪽 다리가 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른쪽을 계속 돌겠죠. 결국은. 왼쪽 다리가 짧아, 오른쪽 다리가 길면 어떻게 돼? 왼쪽 다리가 축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왼쪽으로 돌게 되는 거야. Without, 전치사죠? Noticing it. Without ing. 심지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게 뭔데? 그게. 그 사실이 뭐죠? 우리가 돌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야. 우리는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다가 결국 원이 되는 거야. 이게 한쪽 다리가 짧으니까 오른쪽 다리가 짧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야. 왼쪽 다리가 짧은 사람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그 사실을 의식할 게 바로 뭐야? 턴이지. 그치? 우리가 이렇게 원을 그려서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지어 모른 채로.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야. 다리의 길이 때문에 우리는 숲에서 길을 잃잖아? 그러면 맴돌게 돼. 두 번째 이유야. In addition. 게다가 추가적으로 두 번째 이유야. 아까 게 first step, 이거 second죠. 삽입. 이해되죠? 게다가 만약 네가 하이킹, 하이크가 뭐야? 걷는 거. 자전거 타는 것도 하이크지만 만약 네가 with a backpack 배낭을 on, 이때 on은 부사야. 배낭을 맨 채로, 이때 on은 착용한 채로 그 말이야. with 목적어 on 하면 그 목적어를 착용한 채로 그 말이야. with 목적어하고 on, 이때 on은 부사예요. 부사. 모자를 쓴 채로, 그럼 어떻게 해? With a cap on, 벗은 채로 off 쓰는 거야. 배낭을 벗은 채로, with a backpack, off 하면 돼. 배낭을 맨 채로, 만약 네가 배낭을 맨 채로 걷는다면, 그러면 the weight, 무게 of that backpack, 그 배낑의 무게가 inevitably, 부사니까 조동사랑 본동사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 배낭의 무게가 필연적으로, inevitably, 필연적으로. 필연적인 거야. 피할 수 없단 말이야. 그 배낭의 무게가 필연적으로 너를 균형을 무너뜨릴 거래. 균형으로부터 너를 던질 거야. 얘들아, 그게 균형을 무너뜨리다야. throw 목적어 off balance 하면 알았니? 누구를 균형으로부터 던지다. 이게 균형을 무너뜨리다는 말이야. throw 목적어 off balance 하면 배낭까지 매잖아. 그 배낭의 무게가 균형을 무너뜨려. 더 돌겠지. 그지? 더 회전 더 할 거란 말이야. 짝다리에다가, 얘들아. 오른쪽 다리에다가 배낭까지 되면 오른쪽에 더 힘이 갈 거 아니야. 그지? 더 회전하겠죠. 삽입. 빡! Our dominant hand factors into the mix too. 우리의 dominant가 뭐야? 아까 지배하는, 우세하는. 우리의 우세한 손이 뭐야?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손이죠?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런 거. 우리의 주로 사용하는 손이 또, 자, 이 팩터가 동사로 쓰였어요. 팩터가 동사로 쓰인 거야. 어떤 요인이 되다, 그 말이야. into the mix to. 그 혼합에 또한 요인이 되는 거야. 우리의 주로 사용하는 손이 또한 그 혼합에 요인이 된다. 저는 부사죠. 그 혼합이 뭐야? 그 혼합이. 자, 우리 가족 다리가 길어. 거기다가 배낭까지 매. 배낭까지 매면 무게가 추가되니까 더 회전이 잘 된단 말이야. 더 맴돌게 된단 말이야. 이 두 개를 합친 거에다가 또 뭐가 추가가 되냐면 우리의 주로 사용하는 손. 우리의 주로 사용하는 손이 이 두 가지를 믹스 섞은 것에 또한 요인이 된대. 요 문장도 삽입. 순서 겁나 중요해요. 아까 22번, 23번 순서 되게 중요해. 선생님 순서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순서 틀리기만 해봐 그냥. 만약 당신이 오른손잡이라면 봐, 주로 사용하는 손, 손이가 나왔으니까 오른손잡이가 나올 거 아니야. 맨 처음에 다리. 다리가 나왔으니까 원래 한쪽 다리, 나머지 다리, 다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배낭. 그치? 그 다음에 손. 세 번째 요 아니야. 만약 당신이 오른손잡이라면 당신은 have 갖게 될 거야. 텐던시가 뭐야? 아까 tend란 동사의 명사지. 하나의 경향을 갖게 될 거야. 어떤 경향? to turn, 회전하는 경향. toward, 전치사의 뭐뭐 쪽으로 뭐뭐 향해서 the right, 오른쪽을 향해서. 만약 네가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잡인데 왜 오른쪽으로 돌까? 왜 그럴까? 오른손잡이면. 왼손잡이로 왼쪽으로 도는 거야. 그래. 만약 네가 오른손잡이라면 너는 오른쪽으로 그렇게 도는 경향을 갖게 될 거다. 아까 오른 다리가 짧았어. 오른쪽으로 돈단 말이야. 아까는 그치? 오른쪽 다리 길이 왼쪽 다리가 짧고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 다리가 짧고 오른쪽으로 돌고. 이번엔 오른손잡이야.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돈대요. 왼손잡이는 왼쪽으로 돌고. 그리고 엔드를 이렇게 문제 쓰는 건 좋지 않다고 했죠? 그리고 네가 만나게 될 때 도대체 왜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도냐면
이게 이것 때문에 장애물을 만나게. 가다가 내가 장애물을 만났어. 오른손잡이 어떻게 해? 오른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피해간다? 오른손잡이는요? 여러분 나중에 어? 한번 실험해봐. 의식하지 말고 해야지. 근데 의식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가다가 오른손잡이는 뭐가 막혀있으면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야. 왼손잡이 왼쪽으로 가. 네가 하나의 obstacle, 장애물을 만날 때 너는 subconsciously, conscious가 의식에 있는, sub은 아래라는 뜻이야. 아래. 의식 아래. 잠재의식적인 이제 잠재의식적인. 부사니까 잠재의식적으로. 조동사랑 본동사 사이에 부사 쓰는 거라고 했죠. 네가 장애물을 만날 때 너는 잠재의식적으로 결정하게 될 거야. decide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진 동사야. to pass it. 요 이식을 가리켜? 장애물. 저 이식 가리키게? on obstacle야. on obstacle. 단수를 가리키는 거야. 단수. 여기 만약에 대마면 대명사의 수일치가 틀리게 되죠. 그 장애물을 패스 지나가기로 결정하게 돼. 잠재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잡이는 장애물 만나면 오른쪽으로 피해갔단 말이야. On the right side. 오른쪽으로 피해가게 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맴돌게 되는 거죠. 답이 뭐라고? 2번. Factors. 요인들. That resulted. 초래하는 사람들이 walk in a circle. 원을 그리며 걸어. 그러니까 맴돈다고 그래. 그 맴돈. 사람들이 맴도는 출발했던 장소로 다시 돌아오게끔 초래하는 요인들. 세 가지 뭐야? 첫 번째, 다리의 길이가 틀려. 두 번째, 거기다가 짐을, 배낭을 메거나 짐을 들었어. 만약에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에다가 들 거 아니야. 오른손잡이니까 짐을. 그럼 더, 어? 이게 더 회전축이 이리로 더 이쪽, 더 돌겠죠. 배낭이나 그런 짐. 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뭐야? 손이 어떤 게 다미넌트한 손이냐, 어떤 게 주로 사용하는 손이냐,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 세 가지 요인이 있단 말이야. 세 가지 요인. 문법, 삽입, 배열. 어? 주제는 안 나올 테고요. 뭐 빈칸 추론 뭐 이런 거 없어요. 자, 일단 요건데 내용 일치가 나올 수도 있어. 학교 시험이니까 원래 이런 질문은 내용 일치 안 나오지만 학교 내 시험이니까 문법, 삽입, 배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순서가.